Number 6. You must be upset about not getting the account. A. I've decided to move past it. B. Yeah, it hasn't turned up anywhere. C. It still might fall through. D. It's fine. I have a backup copy. 이건 뭘까? Number 6. You must be upset about not getting the account. Not getting the account. 해가지고 you must be upset. 여기까지 잘 챙겼죠? Not getting the account. Account는 뭐예요? 계정. 네, 계정이죠? 계정 받지 못해서 너 되게 속상하겠다. 딱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어떤 계정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A. I've decided to move past it. I've decided to move past it. 자, 일단 그 move는 뭐예요? 지나가는 거죠? past는 과거죠? 어떻게 과거로 그냥 지나가 버리기로 했다. 뭔 소리예요? 아, 그냥 있기로 했어. 이런 거예요. 너 되게 속상하겠다. 에이 뭐 까짓거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또 얘가 A가 답이 돼버리는 거. 자, 그러면 나름의 이제 뭐 패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A가 답인 거 요에는 내가 약하구나 뭐 이런 거.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유난히 전반부 보기 잘 들으셔야겠죠. 모르겠으면 B. 예? 네? 모르겠으면 A로 지울까요? 그건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면 얘는 이제 세모크 해놓은 상태에서 가야죠. 필터링으로. B. Yeah, it hasn't turned up anywhere. B. Yeah, it hasn't turned up anywhere. 네,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네요. 계정이 나타나니까. C는? C. It still might fall through. 자, it still might fall through. 요거 좀 어렵겠다. Fall through. 떨어지는데 통과해서 떨어진다. 이게 뭐죠? 이건 실현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실현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안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온 거고. D. It's fine. I have a backup copy. 자, 지금 계정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backup copy. 그 backup. backup은 뭐예요? 그 예비죠? 예비고 카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사본이기 때문에 예비 복사본 있어요 라고 해서 지금 거리가 좀 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을 A로. 그래서 뭐 기억나실 거예요. 파트 1이 그 가장 어렵다고. 근데 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답이야 막 이런 거. 오케이, 이렇게 가보셨고.